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림의 새로운 기술 VS 믹서 Virtual Studio Mixing 기능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VS 믹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나와 있던 제 머리가 좀 이렇게 해서 가리겠습니다. 나와 있던 그 버추얼 스튜디오와 그 어떻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믹서를 합할 것이냐, 믹싱, 스위칭이 대부분이죠. 이 카메라를 받아서 B로, B 카메라를 받아 C로 이렇게 나가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그 이 화면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VR 믹서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차트가 나오고 여기 이제 사회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 그 화면에 믹싱 A 카메라, B 카메라, 또 여기다가 프레임을 주고 배경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다양한 믹서 이펙트 효과들을 주면서 하는 방송이 사실 대부분의 방송입니다. 스위처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한 화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장면, B 장면, C 장면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VS 믹서라고 하는 것은 더욱 포괄적인 기능, 그러면서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기능으로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그동안에 스위처 믹서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편리한 여러 대의 장비를 써야만 됐던 것을 하나의 장비로 누구나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방송국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지금 그 방송 환경에 쓰이고 있는, 특히 이번에 그 서울경제TV에서 하는 방송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이번에 저희 VS 믹서의 첫 제품을 가지고 여기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선물 투자중개쇼 해외선물의 신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MC 김은혜입니다. MC 김마주입니다. 네, 자, 2부의 문도 활짝 열었고요. 저희가 뭐 매일 실시간으로 전해를 드립니다만, 정말 오늘 시장 또 2부로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이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가 쉬는 시간 동안에 40달러. 네, 이렇게 그 방송 현장에서 그 중계를 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에서는 네, 방송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선물 투자중개쇼 해외선물의 신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방송은 왜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사용한 기술은 사실은 다른 장비 여러 개를 써도 되지만 몇 가지의 중요한 장점을, 특징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여기 발표하시는 분이 집에서 증권 선물 전문가, 선물 소개를 하고 있는 분이 집에서 하고, 또 이렇게 증권 거래 내용이 있는 차트를 놓고 실시간으로 양방향, 사회자와 집에 있는 분, 이것이 생방송 11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증권 정보와 사회자와 이 내용을 다양하게 합성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런던에 있는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증권 거래 사상 최초로 이런 내용들을 현장과 내용을 함께 이렇게 바꿔나가는 방송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선물 중계, 방송, 컴피티션, 토너먼트 등을 나누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사상 최초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여기에서 진행하는 걸 계속해서 단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선 여기 그 analysis 하시는 분이 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최소한 며칠 정도는 시장의 uncertainty, 리스크와 관련된 요인이 없는 것이 아니냐. 트럼프마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방송국의 여러 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분이 하고 있는 에너지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여러 가지로 그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의 장면 전환도 되고 또 이제 조금 더 가서 보면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장하고 연결도 이제 공격형을 하고 계십니다. 공격형 트레이딩 하고 계신데 공격형도 지금 순식간에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이 시간에 12,100까지 팠습니다. 이제 집에 계신 분이 원격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수익 뭐 이렇게 합성이 돼서 보이죠. 또 편하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효과들이 실시간으로 저희 장비에서 한 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환경을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 사회자들, 아나운서들이 있고 카메라가 한 대는 이분의 앞에서 보는 이 카메라가 있고 또 사회하시는 분이 있고 이것을 합성해서 보여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원격지에 계신 분이 이 장비의 한 화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합성하는 것을 이 VS 믹서 한 대에서 중계 방송을 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VS 믹서, VR 믹서 이렇게 이름을 지금 이제 VR 믹서로도 하다가 VS 믹서라고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VR 믹서는 여러 인풋, 모니터, 내용들을 다 같이 보이고 또 액터로 보여서 두 명이 합성해서 자유롭게 풀스크린, 자막기 또 장면 전환, 믹서 효과를 넣는 아주 편리한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런던에서 계신 분,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현장의 방송 상황을 스카이프로 보면서 꼭 예를 들면 영국에 계신 분이 여기서 지금 하는 영국에 계신 분이 현장을 우리나라의 경제 TV 방송이 없게 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실황을 바로 스카이프로 방송국 화면을 보면서 이 중계방송팀으로 자신의 내용을 보이고 또 중계방송에서는 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실시간 믹싱 기능들을 나가고 또 이런 차트 등을 보이는 것이 바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편리하게 누구나 현장에서 하게 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 VS 믹서는 Virtual Reality 방송 환경이다 해서 VR 믹서라고도 불리고 또 Virtual Studio 믹서라고 해서 한 대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믹서 효과는 수많은 에미, 믹서 이펙트인데 3D 효과를 포함해서 4개까지의 장면, 다양한 장면들을 디자인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AR 믹서 기능과 VS 믹서 기능을 같이 넣어서 효과들을 집어넣고 설계를 하는 다양한 멀티레이어 기능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방송에서는 여러 카메라의 스위치를 밀는 Virtual Mixing 기능, 원격지 사람을 최대 8에서 24명까지 연결하는 것, 그리고 VS 믹서의 플러스 기능으로 Virtual Studio 기능을 한 대에서 수행하는 획기적인 방송 기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효과들에 대한 이제 비디오들이 사실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효과나 또 여기 있는 이렇게 이 동영상에도 제가 빼놓은 효과들도 만들어 갈 수 있고 특히 여기에 있는 그 E-Studio 원격 연계 모드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있는 분이 크로마키가 없지만 본인이 현재 방송 나가는 상황을 본인의 모습 지금 이분이 여기 있는 계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기가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서 본인은 본인의 방송을 AR 믹싱 기능으로 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그 이 스튜디오를 함께 해서 현장 방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을 보게 하는 ES 기능, E-Studio 기능을 함께 하게 되면 원격지에 계신 분과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모니터에 있는 내용,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 이 모니터 화면도 지금 제가 보이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지금 여기 이제 그 보이는 내용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방송한다면은 본인이 보는 차트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기에 계신 분은 집에서 저기 이 스튜디오로 방송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오디오를 아마 방송국의 그 핸드폰 오디오 믹서 기능을 쓴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저희 장비 안에 있는 스카이프 오디오를 믹싱할 수 있는데 아마 현재 서울경제TV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오디오는 따로 하고 비디오는 저희 장비 안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소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다른 기능을 더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이분 방송국 안에 계신 분의 설명이 네, 실시간이죠. 다 여기서 지금 저희 장비에서 지금 옆에 아나운서들하고 스위칭을 하면서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 거죠. 했는데, 스위칭을 한 대로 이분의 하면서 이때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것처럼. 지금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오늘 손실폭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 손실폭을 지금 골대로서 다시 한번 따라잡고 지금 뭐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고 네. 거의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잠금 벌어질 뻔했는데 아직 네. 이제 다시 골대가 반등하면서 네. 지금 이러와 같이 이제 그 다양한 장면의 전환이 하고 있는데요. 되고 있었고 네, 또 이것을 한번 쭉 연결한 데를 가다가 이분들이 또 재미있는 그 방송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버처 스튜디오 지금 하락 개장했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는 등락을 반복 중입니다. 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경제 같은 장비에서 사실 가능한데 여기 서울 경제는 같은 장비를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수정 의장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통화 정책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는 실제 그 VR 오피스 기능에는 이러한 가상 스튜디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상 스튜디오 기능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VR 믹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VR 믹서 기능은 iStudio 150으로 과거에 설명을 드렸던 기능을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온 그 VR 믹서에 있는 플러스 기능 즉 그린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가상 스튜디오 기능이죠. 여기 그린 스크린에서 아나운서가 나오게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안에 그 테이블 그 지금 증권 정보나 파워포인트 자료 외부에서 넣은 것입니다. 즉 이 장비는 외부에서 노트북 화면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비디오 서버 기능을 집어넣으면서 거기 기능을 같이 볼 수 있게도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VR 스튜디오, VS 스튜디오는 이렇게 현장에서의 장면 전환과 가상 스튜디오 기능, 과거 우리가 박인지 아나운서가 썼던 MBC의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원격지에서 오는 것도 있고 화면에 있는 것도 포함시키고 원격지 전송을 무선이나 유선, 와이파이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연결하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합성해서 나가는 기능을 만들어낸 아주 편리한 장비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저희 그 기술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환경을 잠시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대선이 끝난 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금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물가의 보리스 실로스버그 외 결과인데요. 연 인플레이율은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네,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12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글로벌 주요 이슈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황센터 박혜리였습니다. 네, 박혜리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서울경제TV의 방송은 새로운 스마트 시대 방송의 도전적인 생방송, 실시간, 안정성, 또 여러가지 컨텐츠를 해외, 국내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탄생은 바로 다림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기술들을 종합해서 이제는 스위처, 믹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합하는, 그러면서도 아주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이고 있는 이 가상 스튜디오 기술은 저희는 After Effects 스튜디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After Effects 세트들을 많이 50불, 10불에 멋진 세트들을 사실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실시간 스튜디오로 만드는 다림의 스튜디오는 다림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멋진 레이어들을 효과를 바꿔가면서, 여기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는 드리지 않지만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 가상 스튜디오 기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린 스튜디오 안에서 다양한 방송 환경을 스마트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에 의해서 다림은 지금 매일 저녁 10시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있는 생방송 선물의 신 프로그램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믿고 실시간으로 2시간 동안 장비의 실시간 운영을 하는 안정성과 또 화질을 보장하는 다른 기술을 믿고 방송을 해주시는 서울경제TV 여러 기술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림의 새로운 기술, 방송과 교회와 학교와 모든 곳에 이제 새로운 방송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VS 믹서를 통한 여러분의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